네, 안녕하세요. 청활령단의 귀여운 회원 여러분. 재밌는 제임스 본드 선생님의 1분 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, 뭐 일을 하든지, 아니면 빠르게 대충 하는 게 좋을까요? 천천히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보통은 천천히 완벽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왜냐?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한 번에 완벽하게 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빠르게 대충 여러 번 하면서 조금 조금씩 완성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천천히 여러분, 선생님도 공부할 때 보면은 예전에 고3 때 성적을 쫙 올릴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,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 않았고요, 암기 과목을 딱 노트필기 딱 정리해 가지고 그걸 막 30-40번 한 30번 40번 진짜 뻥 안 치고, 왜냐면 책 한 권이 한 A4 용지 두세 장으로 딱 요약 정리를 해 놨었기 때문에 복습하는 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었거든요. 그래서 30-40번 보면서 완전 암기를 해 나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자, 빠르게 완벽하게 하는 것은, 빠르게 완벽이래.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천천히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충 하는 거, 오히려 이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1분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총알영단어 강의도요, 빠르게 대충 여러 번 들으세요.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, 물론 처음에 한 번은 정독해서 듣고 그 다음에 들을 때는 여러 번 들으시고, 만약에 강의를 여러 번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사진으로 차차차 찍어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사진만 이렇게 쫙 보면서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1분 썰이었습니다.